안녕하세요. 피트니스 앨리스 TV 앨리스입니다. 오늘은 앨리스가 허리 통증에 좋은 스트레치 운동법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그 전에 허리가 뻐근하거나 아픈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받쳐주는 힘이 약해서입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허리가 아프시다면 근력이 없거나 약해졌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척추 주변에는 보호해 줄 수 있는 핵심 근육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곳에 근력이 떨어지거나 점점 약화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주변에서 안정적으로 이를 받쳐주고 지탱해 주지 못해서 쉽게 불편함을 느끼고 아프게 됩니다. 선천적인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운동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코어 근육을 강화시켜서 힘을 길러주면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운동이나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태에 적합한 운동법을 찾아서 꾸준히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습관으로 자세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척추는 생활과도 연관이 깊어서 잘못된 습관들이 조금씩 쌓이게 되면 신체의 균형을 점차 어긋나게 만들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체중의 변화입니다. 체중이 평균 이상으로 많이 나가는 경우도 허리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허리 통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체중이 1kg 증가하면 척추가 받는 힘은 배로 늘어납니다. 특히 요즘은 복부 중심으로 살이 집중되는 체형의 분들이 많은데 배가 앞으로 나오게 되면 무게 중심이 앞으로 쏠리게 되고 허리가 휘면서 부담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나아가서는 무릎 관절에도 압박을 주기 때문에 체중의 변화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허리 통증에 좋은 스트레치 운동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동작은 charge, pose, stretch입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은 자세에서 두 팔을 뻗어 엎드리는 자세를 30초 유지하신 후 제자리로 오시는 동작을 세 번 반복하세요. 두 번째 동작은 pelvic tilt stretch입니다. 누운 자세에서 두 무릎을 구부리고 양손을 바닥에 댄 상태에서 엉덩이를 위로 올리고 30초 동안 자세를 멈췄다 제자리로 오는 동작을 세 번 반복해 주세요. 세 번째 동작은 hip flexor stretch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자세를 취하시고 골반을 앞으로 살짝 미신 후 30초 동안 멈췄다가 골반을 제자리로 되돌리는 운동입니다. 좌우 30초씩 3번 반복해 주세요. 주의하실 점은
절대 어깨를 사용해서 앞으로 미는 동작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번째 동작은 toe, touch, stretch 입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자세를 취하시고 상체를 앞으로 엎드리며 두 손으로 발끝을 잡는 동작입니다. 이 동작은 개인마다 유연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팔이 발끝까지 닿지 않아도 상관없으니 처음 하실 때는 무리가 오지 않는 각도까지만 구부리시면 됩니다. 또한 30초 버티기가 힘드시면 시간은 단축시키셔도 괜찮습니다. 바른 자세를 생활화하고 꾸준한 운동으로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피트니스 앨리스 TV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